하나님이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은 허락하신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권위든 그 장이든 그 단락이든 혹은 그 한절에서도 강조되어지는 강조의 메시지가 항상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의 이 66권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요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성도들의 실천생활 속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성도를 향한 실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강조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성도들의 삶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곧 성도들의 삶의 불평과 원망. 이 불평과 원망은 감사치 아니하는 불평과 원망은 결국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성경 전반에 걸쳐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쉽게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2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곧 이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볼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든든한 여리고 성이 전투에서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의 순종이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 전투에 알고 보니 아간이라는 한 인물이 자신의 사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어긴 채 금과 은과 외투를 자신의 천막 아래 감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제2의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이 상황에 묘하게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필하고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아이성 전투와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때에 아이성 전투는 곧 패배를 맞고 말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 정복의 전투를 향하여 나갈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녹아졌어. 원인을 알아보니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가가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반에 걸쳐서 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런 행태까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낙떨어지고 만 거지.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저하시킵니다. 더불어 삶이 피폐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녹아지는 사건으로 초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 내 욕심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유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를 지었다면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후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 7장까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역시 이 사건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그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원인을 알려주시지요. 아간의 범죄의 사실이었다는 거지.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 돌로 심판하고 불로 태웠을 때에, 그의 재산들을 불로 태웠을 때에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니,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이성 전투를 향하여 전술과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지혜로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관섭하시고 관여하시되, 끝내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대승을 걷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 8장 가운데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이제 8장 1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리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와 마음의 무너짐 속에 좌절과 절망의 신음의 자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시에 저들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마저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저를 일꾼으로 소명자로 부르실 때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죄를 자복하고 죄의 문제를 척결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혹여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실패가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와 내 가족, 내 가문이 혹여 우리의 공동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죄 있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묵히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이 아이성 전투의 비결을 말씀하시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셈을 공급하여 주시고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이죠.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2절에서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한 물건, 이 모든 가축은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행문에 대한 결과가 처리 방법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에는 차이가 생기지요. 여리고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노행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불태워 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천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 구별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전투의 여정 속에서 여리고 성은 첫 승리예요. 첫 열매예요. 첫 곡식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 다가온 첫 태생의 규례, 첫 곡식의 규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천년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좀 찾아보시죠. 잠언 9장, 3장,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여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등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그러한 인정의 신앙, 믿음의 표현의 신앙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을 아낌없이 갈등없이 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 아간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취한 노예물, 훔친 노예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취한 이 노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지. 예. 조금만 참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라가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바램, 저희들의 바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보존되어지고, 여기 아이의 성에서 취한 노예물을 저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앞서가면 실패. 앞서가면 아픔이에요. 앞서가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호수아 8장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 8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 향한 전술 전략이 펼쳐지고 있지요. 밤에 3만 명, 정예 요원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향하여 가되 이제 내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술, 전략,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 전술, 전략의 지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자 내복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성을 향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이거는 이 알성 전투에 있어서 판단에 대한 긴밀성 이 상황에 대처할 긴박성 긴밀함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관심과 온 마음이 집중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예요? 다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훈련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투에 대한 어떤 깨어있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또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투를 향하여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약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대해서는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0절서부터 쭉 읽어볼까요? 신약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말씀을 교독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의 기독교를 향한 그 비아냥거림, 판단, 분별력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를 말살케 되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거역하는 향하여, 거역하는 일로 향하여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우리의 청소년들까지도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의 현장에 거부할 수 있도록 모든 흐름과 환경과 배경이 그렇게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투에서 스스로 준비하라. 개혁 각성하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준비물이 있으니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에요. 성령의 검을 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알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니 지금 무슨 전쟁 중이에요? 천만의 말씀, 영적인 전쟁은 2차 대전보다도 1차 대전보다도 6.25 전쟁보다도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스스로 준비하되 깨어 전신 갑주를 취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이웃을 지키고 믿음의 형제들을 지키고 주의 종들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성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청도같이 우대기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을 앞에서 도망하며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청도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술과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내복과 유인 정책은 이 역사석 가운데서도 이를 실천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지혜로운 전투를 감당하고 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지혜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수아에게 이러한 지혜를 임하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아이성의 전투의 전술과 전략으로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 7절. 7절 8절 한번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8절 시작.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9절.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잡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 매복의 장수가 주목되어지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과거 누가 살았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아멘. 이 내복이라는 자체가 단지 군사적인 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매복의 장소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 매복의 장소에서 단순히 그냥 군사적인 매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던 장소 아멘 바로 그 예배의 장소에서 그들은 예전투의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승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에 근거하여서 소원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가시되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